있다. 사실 뭐 이야기는 라인전도 라인전이지만 그 뒤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핵심이다 보니까. 너무 어디 갔지? 오우. 어? 아, 군까지. 아, 죽었다. 네네네. 연계가 좀 좋았네요. 아, 궁 뺐죠? 아, 궁 뺐네. 아, 궁 뺐어. 이득이네. 이득이죠. 어. 궁 두 개 뺐네. 두 개 점화까지. 그러네요. 네. 완전 이득이죠. 다, 같은 팀 뭐 하나요? 딴 데서 이득 못 보고. 라인 관리하러 왔어요. 이리 데려나. 아, 리처치에 처치. 아, 저거. 이게 블리처 잘못한 게 뭐냐면 선수입장으로 아마 제닉스 키패를 썼다면 더 빨리 반응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보고 반응을 하는데 그게 늦었네. 손몸으라서 전달들이 안 돼서 이런 꿀 정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교를 안 받네 송진님. 그러니까. 저 인쇄 몇 퍼센트 주세요. 지금 연락 바로 해봐야겠는데. 아, 그래. KT 막론 단독 스폰서십. 이거 진짜 올해 영어 방송 되겠는데? 선생님 중에 역전 선생님 이런 선생님 처음 봐요. 그니까. 네. 현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올드 스타일 정도로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여기서 내 리그 포인트 뭐 몇 점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밥 벌어 먹고 살아야죠 일단. 그니까. 멀리 보는 거죠. 밥 먹자 게임하면. 이럴 때 미드 한번 가면 딱 좋아요, 이럴 때. 어? 밀어놨으니까? 그쵸. 그 또 아리가 많아 없기 때문에 물어주면 이게 또 쫄깃하단께요. 어, 라파스까지 서로 좀 흥했네요. 어, 많이 쫄깃하겠는데? 전멸 썼어. 어, 근데 그냥 아리 쫙 쳐서. 야, 전멸로 뛰어서. 잡았네요. 하라고? 이야, 와더바퀴! 어, 레드? 쌍버프야. 레드? 어? 빨리! 이야! 잡았다! 어, 진짜 정모하고 싶어! 아, 케이티 정모! 학살 중! 아, 근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할 줄 알았는데 역시 키패드가 좋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또 준비했죠. 오늘 무슨 상품을 준비할까 하다가 패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아. 응교할 때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잘하시는데 상대 편도 그렇고 같은 편 다른 편도 그렇고 호우 이런 거 보면 정말 당연하지, 왜 진짜. 올라갔는지 알 것 같아. 방금 전까지 매치업 봤는데. 그니까 어. 놀랍다 진짜. 나는 미드 내려간다길래 어? 어. 괜히 갖다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부터 먼저 했거든. 타이밍인데 만화도 없었고 답을 또 그냥 아예 아무거나 놔두고 아리 노린 것도 좋은 판단이었고. 진짜 매치업 바로 다음에 응교하는 신의 한 수예요. 자, 이제부터가 니달리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빨리 밀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른 거 밀고 흔들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어? 아리 한 번 이거 이제 원래 뽀뽀는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 나가면 프로가 아닌데. 아, 폭탄 터지게 안 두고. 네, 주면 안 돼요. 아, 줘도 되죠, 혼령이면. 훈망성쇠 하긴 싫어서. 그렇지, 그렇지, 서폿이랑 존재감이 비슷하죠. 와, 니달리 이렇게 막 버프 있고 그러면 진짜 부럽다. 모르겠는데? 이야. 진짜 빨리빨리 왔다가 부지런하네요, 니달리는. 어, 이게 한번 파세. 아이고, 아. 와드가 아래쪽에 있구나. 이거 순간 멈춘 거는 뭐 본 거예요? 네? 순간 멈춰서 감상했잖아요. 한 번 더 연목 아니 한 번 더. 아, 네. 그럴 리가 제가 뭐. 아, 그럼요. 쓸 리가 있나요, 그럼? 쓰면 썸머 떨어지지. 먹은 거 같아요, 근데 이미. 네. 부지런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하려면. 이달리는 하다 보면 무화지경. 짜블키. 와, 밑에 난리 났네요. 어? 트포 나오지 않아요? 네. 요. 아, 밑에 왜 여기 있죠? 2,000원 딱 되는데?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그거 있잖아요, 막
뭐야 내 추천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막 그런 툴들 근데 보면 안 된 걸 봤네요 제가 랜턴을 삭제를 해버리는 거야 네. 아예 못 사게 어디서 삭제하나요 이거?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아... 어? 뭐 치려고 했던 거야? 네? 아 열심히 하라고요 아 면접 중 이거 레드 이거 불로 먹어버렸잖아 이거 네. 한번 따주면 된단게요 된단게요? 네 그렇단게요 이 국물 한번 빼줘 이렇게 딱 타서 오! 잘못한 거 같은데 궁극기 줬는데 다섯 명 다 있었어 어떡하지? 오! 어 꽤 오래 못이겠다 이거 궁 뺐네 됐네 아, 예언대로 됐네 네, 네. 이렇게 네 이런 플레이가 한번 필요해 그렇지 국물 여기서 한번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야 역시 프로게이머의 판단력 선배님 이걸 살리시네 어? 그럼 죽어요? 아유 우리 우는 국을 어디서 썼을까? 이미 아까 니달리 아, 그니까 끈끈한 낮은 애정 네 그 인연이 아직까지 그럼요 아 인형이랑 참 기뻤는데 옛날에 네 저희 그 WC 때부터 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순탄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랜턴 가기 전까지 그 1602 그렇죠 제 인생을 바꿨죠 아... 그래서 이 5천짜리 패드 꼭 사셔야 합니다 그럼요 아, 여러분 그렇죠. 게임머니 1600과 현실머니 5천원 심지어 이 5천원이 4천원이 할인된 가격이에요 어우 아, 그럼 대박이네요 그럼 300원인가 네. 너무 할인되는데 할인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매주 월요일은 돈을 버는 날이에요 와 이것도 완전히 낚았고 그런다 야 어? 야 방금 일단 매혹각 생각해가지고 빠지는 거 아 이게 보다 보면은 뭐 질문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넉넉히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냥 구경하다 킬 먹으면은 마우스 얘기하고 그러면 딱 오면 금방 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그냥 멍 아 넉넉히 보게 되네 보다가 킬 먹으니까는 와 이거 마우스 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로밍이 잘 되고 본능이 나를 인도하지 드래곤까지 상대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죠 네. 챌린전데요 지금 어? 어? 드리스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저 뺏게 했어 이겼어요? 와. 어 그렇지 궁? 전멸궁? 아 아리 끝까지 기다렸다가 몰랐네요 저기 아예 어 이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야 이거 지금까지 어 요리조리 잘 편다 근데 지금 어? 어? 아 요거는 어? 좀 오잉? 오잉? 어? 이겨 게임은 이기죠 정신은 이겼어 아, 왜냐면 드래곤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팀의 이득을 봤거든요 글로벌 골드 쪽으로 이득입니다 충분히 이득을 봤죠 내일 뭐하지? 아 이거 안 되는데 이 윤원 선수의 그 인생에 어. 랜턴이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랜턴 때문에 잡을 걸 못 잡았다고 분명히 이기는 거였는데 랜턴이 날아오네 아 랜턴 쓰레쉬를 아. 그렇게 배난다고 싫네요 이제 지금은 막 로밍 위주 플레이를 했는데 네 탑에서 막 계속 흔들고 이러는 거 아니라 뭐 그렇게 한 뭐 기준이 있어요? 일단 라인전이 끝나면 상대방이 이제 밀지 않고 한다면 일단 니덜레 라인 잘 밀기 때문에 먼저 라인 밀어두고 핑하를 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핑하를 사서 라인을 밀면서 제 주요 요충지에다가 핑하를 막는 게 좋은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탑 지방력으로 뭐 어그로 그렇죠. 끌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나중에 니덜레가 잘 크면 모르겠는데 한번 피해 맞아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걸 피했습니다 일부러 그랩을 빼기 위해서 이건 전 더 때리면 돼요 이렇게 오 질세요 때리지 말랬지 혼난다고요 그렇죠 이거 먹어 쓰레쉬한테 복수도 해줬어요 오, 지금 야 야 이거는 아 이 정도 애 막눈인데 창으로 그냥 쌍방인데 에이디라서 아 맞는 소리 났어요? 어이? 우연히? 공이 됐을 것 같은데 우연히? 어이? 우연히?
선배님 이거 못 살려요? 어 알림까지? 어 이건 아~ 이걸 막내에 던지네. 네 내가 봤을 때 아리가 아까 로밍 한번 당하고 막내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그것보다 막눈에 그런 것도 있어. 1차 미드 1차 2차 타워 사이 있지. 거기가 위험해. 안 좋은 기억이. 아. 맞은편이긴 아. 했지만 위험한 곳이었다고. 제가 아마 탑 1차 2차 사이나 뭐 바텀 1차 2차 사이면 안 죽었을 텐데. 그쵸. 미드라서. 그게 미드라서. 미드가 잘못됐네. 미치 좋지 않았다고. 막눈 존이라고. 그러네요. KT 원래 와이파이 존처럼. 그렇죠. 막눈 존입니다. 딱. 여기부터 해서 여기가 버뮤다 막눈지대인 것 같아요. 들어가면 챔피언이 사라지고 회색이 돼. 그리고 드러나면 스프링을 쉬게 됩니다. 아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저 뭐 저한테는 추억은 아닌데. 아 핑거 굉장히 많이 먹어준다. 먹고 봐. 쇽. 어우 집중해야겠네요. 네. 아무 것 같아. 아 상품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품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게임이 잘 안 풀리네. 네. 뭐 상품 판매가 더 중요하니까. 아. 그럼 잠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네. 선배님들이 네. 집중하도록 하고. 후배님은 일단 그쵸? 본연의 임무에.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적당히 또 흥해줘야 더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분석 결과. 나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CS 먹는 거 보면은 갑자기 입 벌리고 이렇게 보게 된다. 신기한. 아니 신기해. 신기한 거보다는 보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거 같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게임 할 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 뭔가 이상하게. 맨날 챔스 같은 거 보고 뭐 이렇게 은밀한 게임 뉴스 보다가 내가 게임 하면은 손이 떨려 화가 나서 나 자신한테. 똑같은 룬이고 똑같은 그러니까. 특성인데. 아 이런 거 저 완전 따라하잖아요. 특성에 템 이런 거 다 따라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스에 적어서 붙여놓는다고. 마우스 패드를 사야지. 아 그랬구나. 능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맞아. 오 아무 센데? 아무 레벨도 높네? 누가 키웠어 이거? 아 피하고. 자 이제 누가 도망자지? 하는데 갑자기 궁? 아! 어! 아 각개급파 각개급파. 나이스 플레이. 저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버뮤다 살짝 밟았어. 맞네. 살짝 밟았어. 아 블랙홀 같은 거야. 아, 빨리 들어간다고. 버뮤다 막는 이들 살짝 밟았어 이거. 어쩐지 불안하더라. 이 지역 조심해야 돼. 파괴했습니다. 잠은 것 같아요. 뭐 훈인데 훈형인데. 그럼. 뻥. 짠. 네, 좋아요. 꼬박꼬박 웃어줘요. 그럼 대본 정령 영상. 네. 지금은 AP가 많기 때문에 정형하는 게 좋아요. 나무 국길인데요. 와, 뭐 엄청 잘 컸네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가면이고 어디 가게 막눈이 두 번 죽었지. 아, 엠프 쳤을 겁니다. 어? 오! 팀원 자랑 같은 거 혹시 할 거 없어요? 팀원 자랑이요? 네, 아니면 팀 자랑. 저희 팀의 최대 자랑은 제가 방송에 나가면 저격크를 잘 돌립니다. 단합력! 네 오늘 아. 단합력이 좋죠. 좋은 일 있을 때는 밥부터 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뺏어 먹죠. 아, 뭐 팀 자랑이고요. 네. 디스는 아니고. 아 자랑이죠. 다들 언제나 열심히. 근데 얘 나보다 세 보이는데. 딱 봐도 일단 아 얘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이름 옆에 붙어있는 숫자가 2가 높거든요. 불안하다. 어 여기 아군을 파괴했습니다. 얍 얍 포탑을 이렇고요. 빨리 맞춰야지. 네. 아 여기 되게 위험해요. 왠지 모르게 불안감.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 팀이 앞서고 있긴 하거든요. 나무무가 너무 잘 커가지고. 와 근데 니달리 3일째 이속 버프 받으니까 엄청 빠르네요. 빠르게 던질 수 있겠는데? 우물까지 그냥. 백도어 해야겠다 이거. 백도어? 네 그럼요. 왜냐면 지금 저기서 네. 제가 백도어를 간다면 마크할 사람이 없어요. 조합상. 네. 근데 니달리아 이렇게 막 좋고 운영도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뭐 한타약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면 한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백도어를 하거나 이런 편이 좋아요. 아우님 그만큼 잘. 뭐 저희 팀은 지금 명문 통신사답게 한타를 잘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사돈도 이기고 있어요. 네. 케이티 통신사를 쓰면 이렇게 잘해지게 됩니다. 아, 음성 무제한 원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제닉스 마우스패드에 그렇죠. 케이티 통신사까지 썼다면은 너도 나도 챌린저. 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저 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요. 원래 한 번씩. 누가 아이디 케이티 원래로 했었지 않나요? 서포시 아마. 뭐니? 방금 탭 눌러본 거 누구 죽은 건가 체크한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적중에 누가 랜턴 샀나 안 샀나? 이렇게 체크해줘야죠. 네. 그냥 죽여버리게 그냥. 그쵸. 아, 이게 확실히 아쉽다. 리드야들만 빨라지고 이제 슬로우가 아니니까. 아씨, 범위가 많았지네! 너무 아까웠어요. 그림같이 빨려든. 야, 진짜 소름. 와, 진짜 잘하다가 저기만 가면. 아니, 손이 미끄러지는데요? 아, 저 지역이 진짜 무서운 지역이에요. 제닉스 마우스패드 두 개는 깔아야겠다 이거. 아, 진짜로 하나로 안 되네. 안중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로 반응한 거잖아요. 아니요. 아리가 숨어 있던 거 알고. 아니요, 저 그 원래 앞 플레이스 타고 점프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나도 알지. 그러니까 아, 예. 뭐 판매하고 이런 거 홍보고 너무 잘하는데 아직 포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아주 순수해. 아, 이걸 못 살리네. SK가 SK인가가 KT인가 이번에 무슨 데이터 두 배 줬다고 들었거든요. 9월 1일 되고. 데이터 두 배가 뭐예요? 빠른 데이터를 빠른 두 배를 주는 아, 데이터. 아, 물론 본인은 모르시죠. 그거 KT죠. 아, KT가 이번에 네. 데이터를 아. 두 배 받으면 뭐 할 건데요? 네? 그 뭐 그거 되면 두 배로 쓸 수 있죠. 뭐 웹 게임 보여야죠. 아, 이분한테 설명이 데이터야? 이분한테 설명이 힘들어요. 뭐 다운 받거나 해야 돼. 아, 다운 받는 거. 롤 챔스 동영상. 아, 이렇게 붕대 피해 주고. 11월까지 두 배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굉장히 좋다. 아. 진짜 데이터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되는 양띠. 뭔지 아는데 그냥 네. 더 홍보하라고 일부러 물어보는 아, 네, 거지. 되게 속았어요, 저. 완전 속았지? 네. 행 속았지? 연기 엄청납니다. 빨리 위로. 아, 근데 투지 쓰시지 않으세요? 네. 아, 근데 뭐 갤탭도 있고 그래요. 네. 갤탭 있는데 갤탭으로는 아이파이. 그,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바운스 볼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카톡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고통받는지 모르겠어. 돈 모아서 사줄까? 필요 없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번호 계속 갖고 있어. 언젠가 이게 100만원 1000만원 1억 제발 번호 좀 바꿔주세요 이런다고. 그때 기다릴 거야. 저는 어쩐지 옛날부터 막 휴대폰 막 광고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네. 막 1600. 근데 전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옛날부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랜턴 가격도 비슷하더라고요. 1588 이런 거도 좋고. 아. 그렇죠. 1588 아, 여기 막는 존이 아니라서? 아. 아. 근데 약간 숨쉽겠어도 막는 존이 이게 똥도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존도 퍼지는 거지 조금씩. 1600 얘기 안 해야 됐었는데. 아. 아. 불길한 아. 숫자 1600. 그래서 AP 디자인을 안 하는 거지. AP 디자인을 가려면 어쨌든 숫자 큰 지팡이를 사야 되잖아. 그렇죠. 1600원. 그게 1600원이거든. 진짜 차라리 그때 랜턴 대신 지팡이를 샀으면 이겼을 텐데. 그치. 랜턴만 안 샀더라면. 저 뻘이 바뀌었어 다행히. 전설. 야, 시즌 3는 불가능해졌으니까 시즌 4에 오 이제 잡은 것 같은데. 막눈이 우승을 하고. 네. 스킨으로. 뭐 하는 건지 다들 아시죠? 러프? 네. 랜턴 올레파인 뭐 랜턴 니달리. 랜턴. 수영 그 수영 안경 쓰고. 어, 귀엽겠다. 올라프 그 수영 안경 신고. 사버렸어요. 이번 게임이 또 귀신같이 이럴 때 사야 대회 때 안 사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정말 구리구나. 그러게요. 왜 샀을까?
어 이거 혼내줄 자, 수 엄청난 흡혈 능력. 와 잘했어. 아 연체 덕분에 게다가 와딩도 하나 공짜죠. 렌터 최근에는 진짜 거의 보기 힘들죠. 비싸져가지고. 어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점점 전라는데 엉뚱한 데서 죽네요. 그니까. 뭔가 마지막도 되게 어색한데. 주달리는 진짜 너무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어 이거는 멘탈의 저주. 안 니달리니까. 역. 오 살았어요. 근데 아리가 왜 궁을 아꼈지? 레턴 들었으니까 불쌍해서 받았나 봐요. 오 아이 아파. 오 여기 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 가두. 아 이제 잡아야 잘한다. 오 잡았어. 흡혈의 힘. 네 이거 레턴 흡혈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병 넘는 게 되게. 난 저기 무서워. 저기 왠지 무서워. 빠지고 있어. 들어가면 안 돼. 제일 위로 빠지고 있어. 저기는 약간 낚시하려 기다리겠다. 어우 막 집중하게 돼요 제가. 지금 뭐 본 거예요? 네? 뭐 정보창 눌러서. 아 이거 습관적으로. 아. 틱인가?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자꾸 미네요 아까부터. 그래? 어 이건 버려야 돼요. 버려요? 네. 가차 없이. 어 근데 오래 살아요. 어? 아 캐스닝 세가지고 막타는 귀신 같네요. 랜턴 박아주고. 어 전멸. 어 랜턴 못하게 밟고 아~ 있어요. 아~ 랜턴 그냥 밟아버려야죠. 아군 탈진! 있죠. 여기서 귀신같이 오 이거는 으악! 어? 아 훈의 배신 저 같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래서 떨어졌구나. 어 10킬이에요. 오오 훈 잘 컸네. 그럼 이게 뭐 워낙 여유롭다 보니까는 그냥 자잘한 잔실수들이 생기는 거고. 어, 혼나서 몇 분 사시는 거예요? 네, 그냥 두 개 가게요. 외로우니까 하나 있으면. 선생님? 아, 짝 맞춰주려고? 어. 네. 와드가 따로 도나? 아니, 흠나도 짝이 있는데. 제게. 그러게요, 저는 없죠. 실험해보는 거죠. 와드가 따로 도나? 아니, 한 번에 막히나? 아, 뭐. 랜턴 두 개면. 아, 궁금하지 않아? 아니 사용 설정에서 네가 해봐. 아, 궁금하잖아. 선생님 시키지 말고. 아 그럼 챌린저요. 솔랭에서 해야죠. 아니 그런 실험 꼭 챌린저 아니어도 해볼 수 있잖아. 그럼 랜턴 세 개를 사는 거야. 삼각지대 표시를. 아 네가 거지. 하시라고. 근데 왠지 쿨 같이 돌지 않을까? 같이 궁금하지. 쿨 같이 돌 것 같아. 가볼까요 선배님? 네. 아니요 아니요. 아유 부담은 갖지 말고요. 이거 뭐 면접. 네. 아, 뭐 챔스에서 같이 잡혔던 뭐 여자분들 때문에 막 네? 아, 질문 네,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 남긴 거예요? 아, 네. 아, 축하를 많이 받아서 무슨 일인지 의아했거든요, 저. 네. 랜턴도 짝이 있는데. 그러게요. 남자한테도 대시 받으신다고. 아, 네.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근데 양피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바디 클렌저로 몸을 씻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 아 비누를 안 씻는다고요? 그렇죠. 아우 KT 다른 선수들이 오해받아요. 그렇죠. 아, 숙소 생활하고 있는데. 먹잇감을 찾았어. 깔짝깔짝. 이러다 이제 벽 넘어에서 갑자기 매혹이 날아오고. 오. 오 선배님. 오 이거. 이거 너무 들어가. 싸운 척하면서 와 둘 다 이렇게 막 깔짝깔짝 하는 거 너무 잘한다.
같이 깔짝깔짝 하던 사이잖아요. 그들이 같이 깔짝깔짝 묶였어. 아니야, 공 받았어요. 바로 앞으로 돌진이네. 안 죽인다. 왜 폐가 차? 끝났어. 랜턴을 펼 때문에 죽을 뻔했어. 아, 왜? 아, 이거 세게라니까. 이거 갈 게 못 돼요, 이 아이템. 아유, 그냥 다 먹어버리고. 아, 도움이 안 돼요, 랜턴이. 이거 파라고 그래야지. 애니플 때문에 끝날 뻔했어. 랜턴 팔고 템은 파괴했습니다. 아, 두 개로 스포도 짱이 있는데 이속이 엄청 빨라지죠. 포탑을 빠르네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굉장히 빨라요 이속이. 이야, 다이브 해야 되는데. 어, 잠깐.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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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 네. 아, 쑥밭. 아쉽다. 쑥밭. 예. 네. 잠깐 나왔었고. 게임이 뭐 너무 쉽게 돼서. 네. 근데 좀 긴장되고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지금? 뭐,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긴장 많이 하긴 했어요. 말도 약간씩 꼬이고. 이게 꼬인 거예요? 네. 와. 예, 네, 평소에. 제가 뭐... 존경하는 두 선배님이 앞에 계셔서. 아... 존경하는 선배님 한번 경기 오신 소감. 네? 이나 뭐 니달리 궁금했었는데 못 물어본 거. 아, 이따 사진 찍고 사인해주세요. 빨리 그거 하고 싶어서 그냥. 아, 알겠습니다. 어, 뭐 두 번째 뭐 오늘 그러니까 방송 나오면 시청자분들 뭐 보여드리고 싶다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했던 거 있어요? 저는 뭐 글쎄요. 전 즉흥적으로 해서 잭스라던가. 아니면 요새 뭐 재밌게 하고 있는 거 같은 거. 칼바람? 칼바람. 농담이고. 네. 아마 좀 잭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잭스. 잭스도 재밌고. 요즘 잭스 막 다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좋나요? 좋나? 발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좋은가요? 아, 네. 진짜 좋나요? 네. 아, 좋나 좋나요? 진짜. 좋나 좋죠.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뭐 좋아졌다. 일단 스포가 버프가 돼서 일단은 선투포를 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위템 올리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도란수 들 정도로 초반만 버텨주고 스포를 올리기만 되기 때문에 스포 상향이 결국엔 영향을 받았다? 그쵸. 네, 저같이 저같은 사람들이 스포를 또 좋아해가지고 약간 저같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스포 뭐 애자. 그럼 맞으세요. 성애자. 아, 성애자요? 네. 존나도 아는데 뭐.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신나게 다이브하고 면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게임 면접 KT 롤스터의 막눈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